잠시 후 TV 속이 시작됩니다. 채널 고정. 네, 이게 제 시놉시스 북인데요. 제가 영상 학교에 재학 중이라서 또 제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게 생각날 때마다 꺼내서 하나씩 쓰고 있습니다. 이걸로 저희 멤버들이랑 같이 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라 해야 되지? 팬들 때문에 우리가 지친 우리가 힘을 낸다 이런 내용을 담고 싶은 아니 웃으시면 안 돼. 제 컷도 잘안 나왔어. 이거는 주현이 저의 멤버들이 다 멈춘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있는 걸 제가 망쳐놓고 다시 하는 거예요. 제목은 내 꿈.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뭐더라? 아 맞아, 타임머신. 회사원이 돼가지고 가방을 들고 집으로 걸어 앉아가지고 있는데 휴대폰에 아들 오늘도 수고했어 이런 문자가 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그때도 시간은 7시, 오후 7시. 그리고 미소를 지으면서 이어폰을 꽂고 이렇게 딱 휴대폰을 들고 자는 거예요. 노래는 타임머신. 아니면 그런 이런 주거리에서 이런 건데 휴대폰보다 라디오. 라디오를 딱 켜서 이제 아 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아 세븐오클라이브 부릅니다 타임머신 하면서 딱 이런 식으로 딱 나오고. 아니요, 이게 휴대폰이에요. 아 그러네. 네, 이런 거. 아 그럼 이런 시리즈를 좀 많이 만들어 볼까요? 김태형 영상 모음집 만들기. 무슨 형은 어때요? 뭐가 제일 찍고 싶어요? 제일 찍기 간단한 건 일단은 와이파이. 이거 제일 간단하지 않아요? 와이파이? 어디시나?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왜? 아니 저는 안 합니다. 안 한다니요? 주연은 출연하기 싫어요? 다른 주연 쓰십시오. 여기서 언제 저 애들 볼 때 볼게요 그냥. 혼자 하면 저는 그냥 반반. 아 반반. 진짜 아니 그냥 오바할 땐 오바하고 진지할 때 진지해야지. 그리고 그 두 개 공통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해야지 그거를. 아니 그냥 태공이라 해. 태공. 태공. 태형이 공책 태공. 아 태공. 아, 너 마음대로 해 그런 거. 이 공책에 쓰인 거 다 회의했으니까요. 좋은 영상 만들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디션도 기대해 주세요.